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K-47하고 M4하고 좀 비교한 총을 한번 비교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해갖고요. 이 총은 콜트 M4고요. 야스타바에서 만든 AK-47입니다. 일단 뭐두총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스코프를 둘다 한번 빼볼게요. M4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총이요. 왜 그러냐면 총이 좀 폴리머로 되어 있고요. 바디도 알루미늄이라서요. 가볍고요. 이거는 밀링해서 기계로 깎은 겁니다. AK-47 같은 경우는 스틸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M4 같은 경우는 분해하는 게뭐 이렇게 해서 빼는데요. 이렇게 빼고요. 볼트를 빼고요. AK-47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해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오픈하면 안에가 다 보입니다. 볼트 같은 경우도 빼기, 볼트 같은 부분을 빼면은 안재가 완전히 이렇게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나 뭔가 들어갔을 때 그냥 빼서 이렇게 툭툭 털어내면 되거든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M4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야 상관이 없는데 위쪽 같은 경우 뭐가 꼈을 때요. 굉장히 털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M4 같은 경우는 좀 파트가 많다 보니까요, 좀더 복잡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이총 같은 경우는 그냥 가스로 이렇게 볼트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 앞쪽 보시면은 가스 튜브가 보이시죠? 가스 튜브가 여기랑 물려 있다가 볼트를 밀어줍니다. 하지만 AK 같은 경우는 가스 피스톤 방식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요. 이 부분에서 가스를 밀어줍니다. 그런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요. 리코일 같은 경우는 이 피스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피스톤이 움직일 때마다 가스 튜브를 지나거든요. 이렇게 지나거든요. 이때 좀 진동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반대로 M4 같은 경우는 가스 피스톤이 아니고 가스를 밀어주다 보니까요, 요 볼트 부분만 뒤로 뺏겼다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동과 소음이 별로 없거든요. 또 M4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여기 버퍼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있어갖고요. 리코일을 굉장히 커버해줍니다. 리코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총 같은 경우는 반동이 거의 없거든요. 스프링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스프링이 달려있죠. 이큰 스프링이 이 볼트를 뒤로 밀어주다 보니까요. 반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M4 같은 경우는 사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총도 가볍고요. 리코일도 없다 보니까 사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반대로 A4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가 그냥 우드스탁이라서요. 그냥 리코일 스프링 위에 있다 보니까요. 진동이 더 큽니다. 반대로 AK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스톤이 안쪽에 있잖아요. 무게 밸런스가 앞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앞쪽에 가스 튜브도 있고 피스톤이 있다 보니까요. 밸런스가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총을 쏠때 왼손에도 힘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총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요. 또 좋은 점은 총을 쐈을 때 총이 올라가잖아요. 앞에가 무겁다 보니까 다음 샷을 아주 쉽게 쏠 수가 있거든요. M4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거의 가운데 잘 맞습니다. 특별히 앞에가 무겁지도 않고요. 뒤가 무겁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밸런스가요. 근데 정확도를 한번 따진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200야드에서 저는 주로 0점을 사격하는데요. 200야드에서 쐈을 때 M4 같은 경우는 한 농구공 정도 크기 그루핑이 나옵니다. 하지만 AK-47 같은 걸로 쐈을 때는 농구공 한두개 정도, 두배 정도, 농구공 두개 정도 그루핑이 나오거든요. 멀리 쐈을 때는 좀 멀리 쏘면 이게 그루핑이 더안 좋습니다. 근데 한 100야드 정도였어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AK가 조금 더 큽니다. 정확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총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보통 많이 쓰는 55 그레인이고요. 이건 122 그레인입니다. 탄두가 많이 크죠. 예, 탄두가 차이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이거를 맞았을 때는 이게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이건 가까운 거리에서는 좀 충격이 약하겠죠. 반대로 먼 거리를 날아간다고 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조그만 게더 유리하겠죠. 왜 그러냐면 AK 탄 같은 게 너무 탄두가 큰데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구에서 나가는 속도가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뭐 100야드나 150야드, 200야드까지는 어느 정도 맞히지만요. 그 이상을 떨어져 올라갔을 때는 탄이 좀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AR 같은 경우는 예, 탄두가 작다 보니까요. 뭐더 멀리까지 정확히 쏠수 있는 겁니다. 총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총알의 차이입니다. 사실 AK 같은 경우는 별로 고장 날게 없습니다. 뭐 고장 나도 위에만 열어서 이렇게 쉽게 빼면 되고니까요. 예, AK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지덮개가 없어도요,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가지 좋은 점은 AK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스튜브가 있잖아요. 가스튜브가 어떤 데미지를 받았을 때도 웬만하면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AK 같은 경우는 가스튜브가 없으면 앞에가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한 발씩 쏘면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거든요. 예, 앞에가 안 걸렸죠? 이런. 예, 앞에가 안 걸렸을 때는 이렇게 밀어주고 발사해주면 됩니다. AK 같은 경우는 스틸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알이 쌉니다. 예, M4보다 총알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부담 없이 많이 쏠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브레이스 케이스는 이렇게 총알이 뻥 터진 다음에 다시 수축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챔버에도 정확히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AK 같은 경우는 스틸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뻥 터졌다가 수축하는 게 강도가 좀 밀폐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챔버하고 유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챔버에 들어갔을 때요 스틸하고 좀더 이렇게 스페이스가 더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꽉 붙다 있다 보면 총알을 빼내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챔버랑 좀 간격이 있다 보니까요. 총알을 발사했을 때 가스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스가 더 뒤로 많이 나오거든요. M4 같은 경우는 브레스 케이스다 보니까 가스가 뒤로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AK는 굉장히 가스가 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트 부분이 좀더 많이 더러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러워지거든요. 대신 총알값이 싸죠. 앞으로 좀 밀어주고 이렇게 발사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안 걸렸습니다. 만약에 먼지덮개가 깨졌거나 뭐 데미지가 났을 때는 이렇게 올려주고 그냥 사격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M4 같은 경우는 안에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가스튜브가 있습니다. 가스튜브가 있는데요. 저거를 하지만 뭐 AK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냥 닦으면 됩니다. 예. 만약에 좀 이렇게 바디가 좀 데미지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뭐 이머전시 때는 망치로 두들겨서 다시 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M4 같은 경우는 뭐 아래쪽이야 뭐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위쪽은 라운드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가공되어 있다 보니까요.
망치나 어떤 이런 도구 같은 걸로 리페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AK가 좀 공산권이고 좀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죠. 총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총이죠. 뭐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 거겠죠. 일단 AK 장점은 파트도 별로 없고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잘 만드는 거죠. M4 같은 경우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디테일하게요. AK 같은 경우는 리어 사이트가 앞에 있다 보니까요. 좋은 점은 더 빨리 조준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스 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튜브 저 안에 조그만 튜브 같은 거 보이시죠? AR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카본이 많이 끼잖아요. 일단 지금 이 안에도 카본이 많이 보이네요.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예, 이 안에 뭐쭉 스페이스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이 안에 뭐 브러쉬나 이런 거 갖고 청소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저 가스 튜브 안에입니다. 저 안에 카본이 많은데요. 예, 저 튜브를 빼내야 되거든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요. 저 안에 브러쉬나 뭐 이런 게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튜브를 빼내려면은 카바랑 링 같은 걸다 빼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스페셜 툴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청소나 이렇게 메인테넌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시다시피 AK 같은 경우는 위에 더스트 카바나 가스 튜브 같은 걸 오픈하면 이렇게 풀리 열려 있으니까요. 메인테넌스 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예, 정비 용이성이나 예, 정비 유지 관리하기에는 AK가 더 훨씬 낫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또 사이트 어저스트를 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예, 뒤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직접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AR 같은 경우는 요런 툴이 있으면 더 쉽고요. 이렇게 꽂아갖고요. 하면 이렇게 돌리면 쉽고요. 만약에 저런 툴이 없다 그러면 총알 있죠? 총알 갖고 앞에 핀을 누른 다음에 뭐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프론트 사이트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요걸 더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더 위쪽을 맞추고 싶다. 그럼 이걸 더 내리면 되고요. A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스페셜 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잠그면은 더 저쪽으로 가거든요. 사이트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총알은 더 왼쪽에 맞을 거거든요. 예,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오른쪽으로 잠그면요, 이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면 총알이 더 오른쪽에 맞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여기는 프론트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갖고요, 이렇게 뭐 돌리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든가 왼쪽으로 돌리든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내려가니까 더 위에가 맞겠죠. 반대로 왼쪽으로 풀면은 올라가니까 아래쪽이 맞겠죠? 네, 결론은 총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전 AK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총이 고장이 별로 안 나고요. 파트도 적고요. 별로 고장 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물론 AR도 물론 좋은 총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